지난달 8일 경비원 한 명이 숨진 영도 조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를 받던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영도경찰서는 어제 낮 1시 20분쯤 영도구 봉내동의 한 폐가에서 5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이 숙직실에서 불을 피우다 건물 전체로 번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지만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.